네, 여러분께 예고해드린 대로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것 같아요. 아, 자, 이제 대개 이제 모든 시장에서는 오를 때는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이 질문이 제일 네. 많을 거고 좀 내리는 장에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이라서 오늘은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이제 좋을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박스권이었는데 지금은 다르냐? 네. 아니면 지금도 그러냐? 여기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올라가면 저는 좀 위험 요인들을 좀 살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떨어지면은 기회를 찾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 또한 주식 투자의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뭐 막 오르고 떨어지는 거를 그러게요. 주식 들고 있는 네. 사람은 약세장이 오더라도 주식을 들고 약세장을 맞는 경우가 많고. 예. 내가 뭐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 그러면 뭐 안 팔면 되는 거고 저는 뭐 삼성전자 같은 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주변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의외로 냉소적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 삼성전자 살려면 무슨 주식 투자하냐라는 네.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냥 코스피 ETF 사지 뭐 이런. 네, 뭐 그런 건 그런 건데 근데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처럼. 뭐 떨어질 때도 잘 버티고 근데 사실 지난 6월 7월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삼성전자가 못 움직인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으면은 이 종목이 좋은 거라면 결국 이제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게 네. 돈을 벌 수 있는 게 주식 투자고 삼성전자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뭐 이게 저는 뭐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한국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좀 약세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건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들고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금 이제 고점 부근에선 적극적으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좀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건가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동안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를 분석하자면 어떤 네. 원인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뭐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이 옆으로 기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2600포인트를 2018년 1월에 가기도 했는데 뭐 이제 일시적으로 2017년 주가 한 해 좋았을 뿐이고요. 올 들어서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지난 10년 동안 연율화로 보면 연평균 한 2% 남짓밖에 못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뭐 장기간 주식이 뭐 그렇게 썩 좋았다고 말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주식이 장기간 장기 정체를 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뭐 뚜렷한 거는 이익이 안정적으로 늘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2017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냈는데 2018년, 19년에 이익이 급감을 하면서 네. 거의 뭐 2017년 이익 대비해서 작년 이익은 한 절반 정도가 절반 이상 감소를 50% 이상 감소를 했으니까요. 네. 좀 이익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이익이 급감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도체 업종의 이익이 줄어들면서 전체 상장사 이익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매우 좋은 기업이지만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이익의 진폭이 큰 그 시클리컬 산업이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2017년 최고치에 비해서 2019년 이익은 뭐 반도체가 2년 동안에 한 70% 이상 줄었거든요. 또 좋아지려고 하니까 올해 내년엔 굉장히 높은 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굉장히 이제 이익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이익의 플럭추에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이익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또 그 밸류에이션도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저는 뭐 지배 구조가 뭐 개선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여전히 저는 주주 친화적이지 못하다라고 봐요.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요. 또 이제 지배 구조가 그 기업 친화적이지 못한 결과가 한국의 낮은 배당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했습니다. 계속 뭐 중간중간에 고점에 들어갔다가 주식을 하다가 빠져나오고 실패를 하면 계속 주식을 팔고 그러니까 지난 10여 년의 역사는 올해만 빼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외면했던 게 저는 그 박스권의 원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익이 안정적이지 못했다. 삼성전자처럼 이익이 부침이 심한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컸다.
그리고 지배 구조가 조금 주주 친화적이지 않고 배당이 낮았고 또 이제 네 번째가 한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외면한 게 한국 주식 장기 성과의 부진이었던 것 같거든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기도 한 것 같고 그래 그렇네 끄덕끄덕 할 만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고 여러 네. 우리 업종이라는 게 그 전 세계 다른 경제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네. 다른 나라의 물건 팔아야 되는 나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앤홀드를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잘 맞아떨어지고요. 네. 한국만 하더라도 비교적 이제 우리가 10년 동안 장기 박스권에서 머물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비교적 우상향으로 지금 뭐 거의 사상 최고치 부분까지 갔으니까 네. 그렇고요. 예. 제 생각에는 신흥국 중에서 바이앤홀드가 됐던 나라는 한국 또 최근에 힘을 내는 대만, 네. 인도 이 정도 빼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2007년, 2011년, 2014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50% 정도 낮은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으로 좀 바뀔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이유들이 사라져야 이제 박스권에서도 벗어날 텐데. 네. 좀 바뀌겠습니까? 그럼 이익이 정체되거나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은 이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아니면 기업 지배구조가 일단은 뭐 지금 앞서 말씀 몇 가지 중에서 저는 기업 이익은 아직은 안 바뀌었다고 봐요. 예. 여전히 뭐 내년도 상당한 폭의 이제 기업 이익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네. 저는 뭐 올해 주가는 내년도 이익 늘어날 거를 미리 선반영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여전히 내년도 기대되는 상장사의 당기 순이익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넘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니까 뭐 전반적인 사이클이 내년도는 뭐 올해보다는 나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거시지표 사이클이나 기업 이익 사이클이나 근데 주가는 저는 뭐 올해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근데 다른 측면에서는 조금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일단은 전 올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우리 주식을 열심히 사면서 뭐 단기적으로는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좀 개방화된 나라 중에서 외국인들이 시가총액의 33% 4% 들고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많이 들고 있고 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흥국 시장 내에서 중국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제 생각에는 사고 파는 트레이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주식을 사느냐가 중요한데 뭐 지금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주식형 펀드도 안 했고 직접 투자도 이제 안 했고 다만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험료를 내면 사실 강제저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민연금은 주식을 샀지 우리의 결정으로는 주식을 안 샀는데 네. 올해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어쨌든 저는 조금 중요한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증시가 69년부터 82년까지 13년 동안 장기 횡보를 했습니다. 뭐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했는데 80, 90년대 주가가 구조적으로 레벨업이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401K라고 하는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내년 장을 보는 데 있어서도 뭐 기업 이익이나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지금 주가가 뭐 그렇게 싸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2017년에 기록이 됐던 사상 최고 이익에 비해서는 내년도에 이익이 굉장히 그 증액이 많이 돼도 한 20% 더 늘어나야 2017년 이익 가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제 내년도 이익이 늘어나더라도 주가는 올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이제 중요한 변화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한국 주식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뭐 조금 냉소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돈 들어와서 우리가 끌어올리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주가가 자기 강화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주식이 올라가냐 말 거냐 이런 전망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이 약간의 우리 증시가 박스권을 넘어가는 거는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뭐 계량화하긴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조금 체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산에 대한 대표적인 투자가 주택이 있고 뭐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게 뭐 이제 레버리지 이제 뭐 영끌이 이런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장점이라고 하는 게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과거에 나타났던 우리나라의 주식형 펀드 붐은 그야말로 중산층들이 돈이 주식시장을 들어오면서 예. 힘을 만들었던 건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오히려 주식시장 주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늘어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내년에도 한국 사람들의 그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얼마나 될 거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뭐 공정거래3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좀 뭐 걱정도 많고 또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기업도 뭐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것도 제 생각에는 뭐 할 수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논의가 되는 공정거래3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주주권 행사에 굉장히 이제 유리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이 어떤 형태로 통과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입법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시장에선 그걸 또 그 기본적인 그 토대로 해서 뭔가 그걸 기반으로 하는 플레이하는 자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뭐 이번 뭐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뭐 이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당에 대해서는 아 이건 참 어렵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1.7%밖에 안 되고. 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배당입니다. 배당. 배당 뭐 적게 주는데 기업 이익이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건데 배당을 안정적으로 준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건 주식시장의 이제 좀 아래쪽으로의 굉장히 좀 버팀목이 되는 건데 배당은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면 그래도 조금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배당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적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벌면서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 오히려 감익이 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작년, 재작년에 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도 그냥 뭐 비슷하게 10조 원 가까이 배당을 해서 그쪽에서 늘어날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다른 쪽은 배당을 조금 줄어들 여지가 있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지배 구조가 조금 좋아진다 그러면 배당도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번에는 저는 좀 주식시장이 레벨업될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건 뭐 조정 없이 올라간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뭐 그건 뭐 저도 뭐 모르는 건데 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 조정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레벨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성공의 어떤 학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 건데요. 그렇군요. 그게 듣다 보면 아 이게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절반쯤 들고 그렇게 될까 하는 생각도 절반쯤 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주식 투자 안 하던 돈이라는 게 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사느라고 안 하던 돈이 아니라 그냥 그러면 뭐 예금이나 뭐 적금이나 이런 거 하던 돈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와서 이제 새로운 투자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면 그거는 어차피 주식 시장으로 안 갔으면 부동산으로 갔을 돈이 아니라 그냥 다른 쪽에 좀 덜 위험한 그러나 수익성이 좀 덜 나오는 쪽에 있었던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오는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런 거라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예. 뭐 돈이 꼬리표가 안 달려 있는 거는 아닌데. 네. 예. 이제 금리가 또 너무 낮으니까 또 저금리가 조금 이렇게 예. 좀 미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배당까지 어느 정도 한국에서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좀 된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 조금 더 주식시장에 대한 흡입력이 좀 높을 것 같고 사실 그 한 5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누가 알겠어요. 장기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명목 성장률을 반영해서 경제가 역성장하지 않으면은 떨어지기보단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예, 예. 뭐 그렇게 가늠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뭐 5년 동안에 우리가 5년 후에 주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주식을 사면 한 3% 이상 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저는 뭐 그냥 주식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르든 내리든 그렇죠. 그럼 오늘 어차피 잘 모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는 뭐 덜 연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그 장기적으로 이 신흥국 시장에서 이 장기 투자가 입증된 나라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주식 장기 투자에서 돈을 버는 것에 일단 기본적인 논리는 배당 받아서 배당을 재투자해서 주식 수가 늘어나고 배당을 더 받고 이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이제 장기 투자의 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배당이 올해 감익이 올해 좀 이익이 늘어나고 내년에 많이 늘어나는데 네. 이 과정은 상국의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될 거냐가 좀 굉장히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주주권 행사가 주주들이 조금 권한을 그 행사한다 그러면 좀 바뀔 수 있는 것이 저는 작년에 한국의 그 한 이제 음식류 업체인데요. 이 회사가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근데 조금 이제 오너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위 뭐 그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무리가 됐던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예전에 좋은 회사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고 또 한국에서 제일 큰 연기금도 이제 그 회사 주식을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그 대표적인 연기금이 그 회사에 네. 배당을 좀 늘려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 회사에서 하는 말이 일단 거부를 하고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가까이 되니까 이 배당 늘리면 최대주주만 부자가 되니까 우린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 참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뭐 상장을 하지 말든가 네. 그러면 그럼 최대주주가 배당을 안 받고 소액주주에게 차등하는 배당하는 방법도 있고 그럼 상장에서 그 나머지 지분을 들고 있는 50% 주주는 바보거든요. 그럼 상장 회사의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배당이라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회사는 뭐 한 7, 8년 동안 계속해서 그 업종 지수보다 수익률이 낮게 나오는데 언더퍼폼을 하는 거죠. 그럼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할 때 쓸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소통이 중요한데 설명을 해주든가. 근데 지금은 돈만 깔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 저는 뭐 배당이 늘어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몇 년 동안의 관찰 포인트인데 조금 그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가 원활해진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조금 개선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는 원활해질까요? 그것은 뭐 제도적으로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지금 법에 그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법안이 일단 대주주를 견제하는 건데 그러니까 참 뭐 한국이 그 대주주들의 신속한 그런 리더십 때문에 네.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는 뭐 우리의 오너십이 좀 명확한 기업이 뭐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십수 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것이 굉장히 구태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장점으로도 부각이 되는데 저는 뭐 그런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장된 회사는 어느 정도는 주주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았으니까 뭔가 좀 소통해야 될 의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주주들이 잘못해가지고 주주 가치가 아주 망가진 사례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뭐 소위 뭐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각도 좀 이해는 됩니다만은 한국은 그런 주주 자본주의 과잉이 아니라 그것이 결핍이라서 좀 문제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소액 주주들이 배당 안 하면 직접 주총장 가서 따지기도 하고 소송도 하고 그렇게 그런 해서 거라기보다는요. 왜 그쪽도 대주주가 있고 다른 데는 배당 수익률이 기본적으로는 한국보다는 높죠. 높은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집 오너십에 예.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그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낮고 그리고 계열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배를 하다 보니까 네.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해봐야 내 주머니 뭐 별로 안 들어온다. 다른 쪽으로 가고 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또 상속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큰 기업들은 부담이 크다 보니까 배당을 안 하면 상속세를 덜 내도 돼요? 아니요. 빼돌리는 거죠. 사적 편취를 아 배당할 돈으로 저 도련님 회사에 밀어줘야지. 오히려 뭐 하도 그런 것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법으로 하지 말라는 법안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물어주기 금지 법안이. 이제 저는 뭐 그래서 배당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한국 지배 구조와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예. 투자도 왕성히 하고 아니 그런 거라 그러면은 주주들에게 뭐 배당 안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기업의 이익의 역동성은 많이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투자도 안 해. 유보는 많이 해놓고 있어. 근데 배당도 안 해. 이런 기업들은 저는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대주주가 지분율이 좀 낮아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돈 빼서 상속세 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지분율이 낮은 거와 상속세 내야 되는 거 이 두 조건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 상속세를 내서 사적 편지를 한다는 건 뭐 불법이기 때문에 네.
뭐 그것을 뭐 정당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렇긴 한데 예. 일감 몰아주느라고 빼잖아요 다. 뭐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배당으로 나눠 갖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적었던 것이죠. 별로 없는데. 그럼 그것을 어. 그 어떤 대주주들의 어떤 선의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주주들이 그 의결권을 행사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좀 변해야 되는데 아 변할지 안 변할지 세모 정도 느낌이네요, 그렇죠? 세모고 한국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 건 조금 동그라미에 저는 가까워진 거 아닌가라는. 그거 안 변하더라도. 네, 저는 아,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그 저금리의 영향, 네. 등등. 그러면 뭐 그거 안 변하더라도 주식을 좀 더 투자한다 하면 수급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겠네요. 저는 뭐 좀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박스권 뚫고 계속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지배 구조와 배당이 빠지면은 네. 기업 이익은 굉장히 진폭이 큰 거고 한국 사람들은 주식을 좀 살 것 같고 하니까 1대1이군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지금 시장이 아, 위로 10% 아래로 10% 정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정도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 지배 구조와 배당. 근데 뭐 배당이란 거 우리가 진행하고 나야 되는데 네. 조금 이제 지배 구조에서 좀 유의미한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지 여부가 제 생각에 향후 몇 달 동안 잘 봐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투자 잘 안 하시던 분들의 돈이 시장으로 잘 들어오느냐 이제 그게 변수인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변수는 뭐 없죠. 그동안 하던 분들은 계속 할 테니까 그럼요. 안 하던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니까 어찌 보면 듣고 나니까 당연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뭘 보면 그걸 좀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거 이외에 또 우리나라가 워낙 글로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이다 보니 그거 말고 다른 변수들이 혹시 있겠습니까? 이 질문 정도를 네, 더 뭐 드리고 싶은데 외부 변수들은 제 생각에는 네. 저는 지금 백신 개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데 예. 진짜 백신이 시판이 됐을 때의 그 금리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 얘기하고 네. 또 그 얘기는 잠깐만 있다가 먼저,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저 광고 잠깐 듣고요 네, 그러시죠. 다시 돌아올게요 네. 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 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오이 정프로 무슨 책 보는 거야? 아, 이 워렌 버핏의 스승, 현대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 현명한 투자자 읽고 있잖아요. 아, 이게 개정판이 나왔나 보네. 네. 이건 선생님 번역이면 이거 믿어줄만하지. 제 투자를 많이 또 되돌아보게 합니다. 감동으로만 끝내지 말고 실천을 해보란 말이야.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잖아. 외울 때까지 읽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자, 여러분도 지금 바로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갈 거냐, 어떤 엔진으로 갈 거냐 이제 그 얘기 좀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장기 박스권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들 말씀 주셨고요. 실적이 너무 변동이 심하고 지배 구조도 뭐 그리 깔끔하지 않았다. 그러니 투자자들이 어찌 뭐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도 뭐 더 나빠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개선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그 이외에 저금리라든가 뭐 특별한 대안 부자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주식 시장으로 올 돈들이 꽤 있을 것 같으니 전반적으로는 뭐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라는 정도의 말씀해 주셨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고 단기로 한 앞으로 한 길어야 1년 정도의 시계로 본다면 백신 언제쯤 나올까요?부터 시작해서 내년 네. 실적 어떨까요? 이제 이런 거 궁금한데 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제 생각에는 뭐 내년도는 뭐 매크로 거시지표 사이클이나 기업 이익이나 뭐 전세적으로 올해보단 증액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올해 반도체 때문에 증액이지 반도체 때문에 전부 다 이익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뭐 백신이 개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처럼 한 연간으로 따지면 한 두 개월 반에 경제활동 중단 구미권에 그런 일이 그 벌어지긴 좀 힘들기 때문에 사이클은 좋아질 것 같고 다만 올해 주가가 그 이미 사상 최고치까지 갔기 때문에 네. 저는 내년도에 증익에 대한 기대는 이미 주가가 좀 프라이싱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조적으로 뭐 더 늘어날 거냐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뭐 그걸 누가 점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코로나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 더 오른 박스권 돌파인데 더 가기 위해서도 기업 이익보다는 뭔가 주식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좀 높아져야 되는데 뭐 그런 요인이 뭐 한국 사람들의 주식 참여 확대나 배당이라든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저는 미국의 그 백신이 시판됐을 때의 금리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뭐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많고 코로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이 랠리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코로나는 잘 모르지만은 중앙은행의 마음은 이심전심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또 정부의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해주시겠구나. 예,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 네. 또 이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재정 지출을 많이 해줄 거고 또 그걸 이제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로 예. 부담을 완화시켜 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뭐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도 불만이 많고 또 중앙은행 해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앙은행이 자원 배분을 이제 왜곡한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감춰질 수 있는 거는 당면한 코로나라고 하는 아무도 모르는 이 불확실성 하에서는 정책이 빠지는 거에 대한 공포를 뭐 누구나 느꼈던 건데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됐을 때는 저는 금리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경기가 좋아진다면 금리가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코로나가 없어 코로나 그 백신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V자형 반등일 텐데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그러면 코로나까지 나왔는데 그런 백신까지 나왔는데, 이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게 과연 어디까지 될 거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안 올리고 참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물가 오르더라도 3년치 평균은 최소한 복귀 뭐 등등 해서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파월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네. 우리가 그 2009년 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예. 2011년도에 약간의 이제 그 뭐 페이크라고 그래야 될까요? 금융위기 이후로 십수년 동안 인플레도 안 생기고 굉장히 어떤 디플레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었는데 이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 일시적으로 모든 탄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럽을 보면 야 유럽이란 나라는 정말 고령화되고 경제가 활력을 잃고 디플레로 가는구나 생각하는데 네. 2011년에 ECB가 긴축을 했어요. 뭔가 좋아지는 신호에서. 네. 그래서 저는 금융시장의 기대라는 거는 매우 역동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파월은 9월 달에 굉장히 장기적인 보증을 했던 것 같고 그럼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재정 지출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뭐 특히 미국의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뭐 조금 반대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시장 금리가 뭐 기준 금리야 뭐 중앙은행이 안 올리겠지만 이 또 시장이 가진 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나온 이후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 또 중앙은행과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거에 대한 어떤 동의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 금리라는 건 코로나 나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네. 올해 말고 작년 뭐 10월, 11월 그때의 금리 수준보다 높다는 그렇죠. 뜻입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들 볼 때는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한 1% 못 미치고 있는데 네. 저희 백신이 개발이 되고 이런 거라 그러면은 저는 뭐 1.5%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경기 더 좋아질 거라는 시장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더 좋아질 건 뭐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오케이. 뭐 레벨을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좀 바닥을 치고 좋아졌다라 그러면은 이제 뭐 더 이상 안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나빠지기 전까지 또 그 픽아웃 하기 전까지는 또 그런 심리로 자산 가격이나 사람들의 심리가 또 형성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덕분에 뭔가 경기가 다시 한번 그냥 더 좋아지는 뭔가 정신적인 육체적인 뭐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도 있을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지나고 나면 또 아니었지만은 예. 2016년 12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미국의 금리가 한 80bp나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규모 감세를 해주면서 재정 적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나고 나면 그게 굉장히 짧은 파동인데 이제 그 순간에 있을 때는 이게 좀 선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늘 희미하기 때문에 시장이 가진 탄성과 야성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을 때의 시장 금리의 움직임이 좀 중요해 보이고. 그럴 경우에 금리가 많이 오르면 주식시장에는 안 좋을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안 좋을 거라고. 주식시장은 좀 뭐 경기가 좋아지는 것보다 어떤 금리가 올라가는 걸 프라이싱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주가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요. 네. 내년 이익까지 보더라도. 네. 그건 이미 선반영돼 있는 거고 오히려 저금리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기대가 자산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좀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데 대한 믿음보다는 금리 올라가는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은 아닌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고 네. 그것을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잘 그런 기대 심리를 조절해 주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앙은행은 장기 금리를 잡아주든가 채권을 더 매입하는 방식으로 그거는 안 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시장 금리가 장기가 튀더라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은 미국은 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예. 그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고 했을 때 이제 많은 중앙은행가들의 회고가 금리를 조금 올려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금리를 높이 올려두게 되면 위기가 닥쳤을 때 뭔가 정책적인 카드가 생기는 건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버퍼라는 건 없잖아요. 네. 이제 뭐 어떤 그 이미 모든 어떤 장벽들이 다 그 깨어졌기 때문에 뭐 일본이나 유럽이나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미 돈도 많이 불거했기 때문에 뭔가 중앙은행이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좀 어떤 심적인 충격이나 정책 효과들이 거의 없는 뭐 유동성 함정 비슷하게 갔기 때문에 조금 정상화됐을 때 정책의 카드를 지금처럼 자산시장 편에서 계속 쓸 거냐 이런 거는 저는 뭐 충분히 다른 선택의 여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금리라는 건 조금 올랐으니까 무서워요가 아니라 이거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네 라는 생각이 지나고 나면 들 때 예. 이제 시장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걸 그런 거죠. 걸 저는 텐데. 그 시장이 가진 야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금리로 보면 시장의 야성이 이제 채권 시장의 야성 그렇죠. 이라면 예. 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은 저금리 이거 뭐 1, 20년 사이에 그거 안 깨질걸요 하는 분들도 꽤 있고 여러 이유로도 그 말도 끄덕끄덕 돼요. 듣다 보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당위적으로는 정부의 부채가 크기 때문에 뭔가 그 저금리가 유지가 돼야 될 당위성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부의 부채에 대해서도 미국도 이제 민주당이 재정 지출을 늘리고 하면서 예. 재정 적자 같은 게 막 늘어날 텐데 저는 그 정부가 맘대로 돈 쓰고 또 중앙은행이 그걸 완전히 뒷받침해 주면서 한 20년 버틴 게 일본이라고 봅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가 250% 가는데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미국 GDP 대비 자산은 35%인데 일본 중앙은행의 일본 GDP 대비 자산은 135%예요. 일본 경제보다 돈을 더 많이 풀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그런 일본마저도 국가부채가 늘어날 때 중간중간에 증세를 했거든요. 소비세를 세 번 올렸어요. 예.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큰 건데 자 그러면은 저는 우리나라도 뭐 당장의 현안은 아니지만 2022년 대선에서 증세라는 게 충분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의 경우도 지금 우리의 생각은 공화당이 상원을 잡았으니까 뭔가 이제 민주당 행정부의 그 증세가 쉽지 않아라고 생각을 할 텐데 뭐 장기적으로는 저금리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빚이 늘어나고 했을 때 과연 증세 없이 이런 어떤 정부의 안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 참여에서 100% 수긍할 거냐라 그러면 저는 뭐 크게 보면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없이 세상은 그렇게 가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증세를 할 거다? 뭐 이를테면 증세가 없었을 때 과연 금리가 올라가는 리스크가 없느냐. 증세 안 하면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정부의 크레딧에 대한 우려 그런 거고 그럼 또 중앙은행이 또 사줄 거냐 이런 건데 상황이 정상화되었을 때 과연 중앙은행이 사줄 명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네. 저는 올해 글로벌하게 논란이 됐던 많은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중앙은행의 개입
정부의 개입 이런 것들이 모두가 그냥 다 인정을 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된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보편적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또 기본소득 비슷하게 재난지원금을 또 국민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기의 철학가상은 다 용인이 되는데, 저는 정상화됐을 때는 세상이 그런 어떤 개입주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개입주의가 투자자들은 굉장히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던 건데 조금은 저는 그 불확실성이 있다고 있을 봅니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봄부터 들썩들썩 할 수도 있겠네요. 들썩들썩이라 하면 금리가 들썩들썩이고. 네, 저는 금리가 그렇게 뭐 안 치솟는다 그러면 예. 시장이 뭐 그렇게 많이 뭐 재미없는 정도로 크게 부러지진 않을 것 같고,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시장이 좀 영향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연준이 금리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으면 구두 개입이든 뭐라도 조금 더 뭐 해야 되겠죠.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 여기서 더 해주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한 번 더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뭐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논란이 좀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잖아요. 말씀하셨듯이. 국채 이자 다 갚을 수 있어부터 시작해서 네. 모기지 금리 뛴다는 건데, 그러면 저 시장의 주체들이 저거 다 견뎌낼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저금리에도 안 살아나는 경기가 고금리에 살아날까, 얼마나 그러니까, 저거 저 유지하겠나.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식으로 생각하면 저금리가 유지가 되는 건 맞는데 네. 그 이제 저는 이제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7천만 표를 얻었잖아요. 네. 또 이 사람이 꼭 뭐 어쨌든 좀 미국에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7천만 명 된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을 때 2008년 9월이라고 하면 리먼이 파산해서 막 불이 나고 있었거든요. 네. 불이 나고 있었는데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들 부시 공화당이었고요. 당시 미국의 하원의 다수당은 공화당이었어요. 행정부, 하원 전부 공화당이었는데 리만 브로더스 파산하고 나서는 주가가 떨어지다 일시적으로 올랐어요. 정부가 구제금융법안을 낼 거다라는 거였는데, 미국의 그 부시 대통령이 낸 부시 행정부가 낸 구제금융법안을 네. 공화당 하원에서 부결시켜버리면서 주가가 2008년 10월에 그 아주 난리통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막 불이 나는데 네. 그 거부했던 그 생각은 왜 금융가들이 사고 친 거를 왜 우리가 도와줘야 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의 개입과 그 중앙은행의 개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철학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번에는 뭐 행정부가 민주당으로 갔습니다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한 가지 색깔은 아니구나라고 좀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야 될 듯. 그런 변수도 있을 수 있겠다. 중국 시장이 금융 시장이 개방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동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겠죠. 내국인도 나갈 수 있겠으나. 한국 주식 산 게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을 대신 사기 위해서 산 주식인데, 중국 직접 살 수 있으면 우리 그냥 중국 살 거다. 그러니까 뭔가 세계 무슨 지수 주식 지수에서 조정할 때마다 한국은 비중이 줄고 네, 네. 중국 비중은 올라가면 네. 우리나라 주식 계속 갈 수 있겠나?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큰 변수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거의 뭐 확정된 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시총 점유율이 3분의 1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 한국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시장이 개방이 되고 하는 게 어떤 신흥국이 서로 부실을 다른 외국인들과 이제 나누는 측면도 사실 있어요. 예. 이제 있는 거긴 한데 중국은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거버넌스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 앞서 말씀드린 사실 중국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뭐 이런 세상으로 온 거예요. 네.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해 지수의 고점은 2007년도에 그 6,100인데 지금 한 3,300 하니까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중국의 주가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물리적으로 벤치마크를 따르는 외국인 수급은 한국 증시에 좀 계속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 다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중국 주식이 좋은 선택의 대안이 되냐라고 보면 저는 아까 한국에서 말씀드렸던 지배구조와 거버넌스의 문제가 중국 같은 데는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신영증권의 김학김 센터장님 모시고 궁금했던 이야기를 쭉 여쭤봤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네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부터가 오히려 더 주식시장에서는 여러 변수, 출렁출렁하는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재정 지원해서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시장을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반론이 생길 거다, 분명히. 그렇다면 그 반론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은 흔들릴 수 있겠죠. 실제로 제약이 액션하지 않더라도. 이게 정치적으로 타협을 보긴 힘들 것 같고 또다시 중앙은행이 어떤 짐을 지느냐가 중요한데 예.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 뭐 자산 가격 올라가는 게 중앙은행 입장에서 뭐 나쁠 일이 아니겠지만 뭔가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건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처럼 실물이 정체되는데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너무 불평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역시 조금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리면 많이 내릴까요? 그것까지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뭐 주식시장이 언제는 쉬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즘 주식시장이 제일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뭐 늘 센터장님, 예, 저는 경력을 보면 시장에서 제일 안 믿는 말이 네. 지금처럼 불확실한 때가 없다란 말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어요. 다 불확실한데 우린 과거의 결과를 알고 있다 보니 과거가 좀 선명해 보이는 거지. 뭐 늘 불확실한 선택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처럼 참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되는 때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저희에 대한은 상상력 다양한 분들. 경험이 많이 쌓이신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다양하게 듣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여러 현명한 분들 모셔서 여러분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7시 13분인데요. 센터장님도 돌아가셔서 식사하셔야 되고 저도 퇴근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퇴근하셔야 되니까요.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